안녕하세요. 쇼맨 중심의 MC 민주 정우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MC죠 도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 중심 스페셜 MC로 처음 인사드리게 된 NCT 도영입니다. 와. 와 환영합니다. 와. 정우 씨도 저도 너무 너무 네. 기다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왜 이제 왔어요? 이제 불러주셨잖아요. 네 아무튼 환영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우 씨 직장에 이렇게 오게 되다니 저도 너무 너무 설렙니다. 도영 씨 여기서 보니까 좀 어때요? 저 좀 달라 보이나요? 어 아주 달라 보이는데요. 오늘 정우 씨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 믿고 따라 오세요. 네. 그럼 저는 MC 선배님이신 도영 씨만 믿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떨지들 마시고 저만 잘 믿고 따라오세요. 네. 네 세세 케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사부작 진행을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천천히 올해 많이 많이 보고 싶은 하이럽 이트가 기다리고 있고요. 솔로 가수로 첫 발을 내딛은 김종현 씨와 눈과 귀 모두를 사로잡는 밴드죠. 엑스티너리 히어로즈는 물론 따뜻한 위로와 진심을 전하는 조유리 씨 사랑의 큐피드로 돌아온 유나이트 절제된 멋을 보여주는 ATBO의 무대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11월 둘째 주 쇼음악 중심 M차트 이번 주 1위 후보 세 팀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르세라핌 블랙핑 아이들 네 1위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 또는 고유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앱 투표는 아래에 보이는 앱을 다운로드 후 응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오늘도 투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생방송 투표를 시작해 볼까요? 생방송 투표 시작합니다. 뉴 제너레이션을 열어줄 트리플 S와 설렘 가득 고백송을 들려줄 경서 압도적인 퍼포먼스 알렉사까지 함께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두 분 네. 알고 보니까 우리 셋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어? 뭐죠? 진짜 놀라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셋 다 생일이 2월이에요. 대박이죠? 우와 대박.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김민주, 김정우, 김도영 셋 다 김씨 완전 소름 소름 돋았어. 와 쩔어 우와 아 뭐예요 영혼 없는 리액션. 아 그러니까 정우씨 제가 이거 좀 창피하다 그랬잖아요. 아 뭐야 이거 형이 먼저 하자고 꼬드겼잖아요. 아 제가. 아니에요 네. 이러고 보니까 좀 남매 같고 좋은데요? 어 김남매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아 그럼 어쩌다 김남매의 호흡 더욱 제대로 보여줄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 무대 소개로 확실하게 보여주자고요. 좋아요. 먼저 하이틴 영화 속 주인공으로 돌아온 어 누구냐면요 아이칠린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에 미워할 수 없는 배드 큐피드 유나이트와 오늘도 역시 다채로운 매력의 클라시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도영씨 오늘 음악 중심 어떻게 제대로 즐기고 계신가요? 아이 그럼요 신나는 무대들을 보고 있으니까 흥이 막 올라오는데요. 그래요? 아 역시 선배님 애티튜드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영씨의 흥을 끌어올려 볼까요? 네 그렇담 밴드 사운드만한 게 없죠. 자유분방한 록스타로 완벽 변신한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두들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 한 팀 더, 뉴트로 사운드와 디스코 리듬으로 가득한 앨리스의 무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먼저 이분들의 무대로 분위기를 예열해 볼까요? 그루비한 가포먼스를 선보일 ATBO의 무대 나와주세요! 11월 둘째 주 쇼음악 중심 M차트 10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 알아볼까요? 아, 흥이 올라서 댄스 파티를 좀 즐겼더니 이거 네. 후유증이 장난이 아닌데요. 어, 진짜요? 저 지금 좀 살짝 지친 것 같아요. 아니, 후유증이 좀 장난 아니긴 하죠. 그럼 우리 조금만 쉬어갈까요? 아니요! 왜요? 그렇지만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야죠. 파티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도프로. 방금 살짝 지쳤다고. 아니요! 이분들이 초대하는 파티는 오늘이 아니면 절대 못 가거든요. 자자 도파민이 폭발한다는 크래비티의 파티로 서둘러 입장해주세요. 역시 MC 선배님은 다르네요. 그럼 저희도 계속 달려볼게요. 부족함마저 사랑하게 만드는 조유리 씨의 무대와 유니크한 중독성을 자랑하는 네이처의 무대까지 함께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매 순간이 하이라이트인 분들이죠. 8개월 만에 컴백입니다. 완전체 컴백 하이라이트를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MBC의 아들 윤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의 막내이자 MBC의 막내 하이라이트 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라이트 셋째를 맡고 있고요. 메인 댄서 겸 뽀야를 맡고 있습니다. MBC에서는 한 셋째 아들 정도 되겠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에서 13년째 귀염을 담당하고 있는 양효섭이라고 합니다. MBC에서는 둘째 아들이죠. 네, 부트막고양이였어요. 고양이 아니에요? 예, 고양이 맞습니다. 묘섭 씨? 예. 네, 묘섭이라고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이번 앨범으로 또 모두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계절을 선사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말씀을 너무 예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앨범 네 번째 미니 앨범이고요. 애프터 선셋 타이틀곡 언론을 포함해서 총 5곡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긴 한데 굉장히 명반이거든요. 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어떤 다채로운 빛을 품고 돌아주셨는지 궁금해요. 타이틀곡 언론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미니앨범 1번 트랙이자 또 저희 타이틀곡이고요. 언론은 우리 하이라이트만의 뭐랄까요, 어른 섹시를 표현했다고 할까요? 아, 그리고 또 퍼포먼스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베이스 라인이 아주 중독성이 강합니다. 기가 막히죠. 네, 그곳에서 기광 막히네요. 네, 기광 막히죠. 그리고 저희 목소리의 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참 좋은 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곡은 퍼포먼스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보여지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요. 아, 맞습니다. 또 우리 라이트 여러분들이 또 이런 춤을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멋진 무대를 선물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팬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미리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생각보다 코앞에 객석이 있는데 저희 뭐 부담 갖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다시 한번 의견 내주신 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저희도 의견을 하나 내봐도 괜찮을까요? 편하게. 영광이죠, 영광이죠. 네, 편하게 얼마든지. 네, 로맨틱한 하이라이트의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네, 선배님들 하면 또 감미로운 보컬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치 짠 것처럼 또 준비를 해왔죠. 준비했어요. 네. Say I love you. 네, 저희의 달콤한 고백까지 들려드릴 테니까요. Silly 무대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됐는데요. 오늘 무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하이라이트는 진심이 담겨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모두 꼭 확인해 주시고 그 전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김종현 씨의 솔로 데뷔 무대부터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나와주세요! 생방송 쇼음악 중심, 이제 곧 생방송 투표가 종료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4, 3, 2, 1 생방송 투표 종료! 네,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방송 횟수 점수입니다.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 블랙핑크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아이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들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 이번 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셨던 도영 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정호와 함께 음악 중심에서 스페셜 MC로 하게 됐는데 우리 CG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부작즈 택해주신 음악 중심의 탁월한 선택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정말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스스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니까요. 좌절은 금지. 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원하는 결과를 꼭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 잘할 거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정말 온 마음 다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야 쇼쇼쇼. 안녕.